오늘은 1편을 시작했다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, 그래서 5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애니몰로의 누구일까 시리즈입니다. 애니몰로 TV. 오늘은 그 두 번째, 구피는 최초로 누가 키웠을까? 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죠. 물생활은 구피로 시작해서 구피로 끝난다. 첫 번째, 우리나라 구피는 이분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. 아파트 한 라인에 구피를 사육하는 아주머니가 있다. 그 아파트 동은 알게 모르게 구피 사육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? 결국 한 분에서 나온 것을 심심찮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여과기, 조명, 히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주기적인 환수만 해주면 이런 큰 대하에서도 잘 자라서 물고기의 물자도 몰랐던 많은 분들이 구피로 인해 물생활을 입문하게 됩니다. 두 번째, 야생 구피의 고향과 외형. 구피의 원 고향은 남미, 특히 노스이스트 사우스 아메리카, 즉 브라질이 메인이죠. 구피는 수컷이 항상 암컷보다 작습니다. 암컷이 덩치가 큰 곤충, 사마귀나 타란툴라들은 번식 이후 수컷을 잡아먹기도 하는데, 구피 암컷은 잡아먹기는커녕 덩치만 컸지 수컷의 끝없는 욕정에 도망다니기 바쁩니다. 그리고 큰 꼬리와 등 지느러미를 가진 화려한 계량 수컷들과는 다르게 등 지느러미 끝부분이나 꼬리 지느러미 정도에만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. 암컷은 수수 그 자체입니다. 수족관에 지나가다가 사진과 같은 개체들이 보인다? 웬 송사리야?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턴 아, 야생 구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본론.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이 친구들을 가장 먼저 비행기에 태운 것일까요? 때는 바야흐로 1886년에 건터 알버트 씨가 쓴 카탈로그 오브 더 피시스 인 더 브리티시 뮤지엄이라는 책 353페이지에 따르면 구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859년 독일의 동식물 연구가이자 수입상인 윌헬름 피터가 베네수엘라에서 발견해 포에실리아 속 레티큘라타라는 학명을 붙인 개체와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여행가이면서 동생물학자인 드 필리피가 바베도이스에서 발견하여 학명을 붙인 레비스트 속 포에실리오이드가 최초의 기록입니다. 자, 학명은 그렇다 치고 왜 구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? 1800년대 트리니다드 섬에서 영국 자연사 박물관으로 구피를 보낸 영국의 동식물 연구가 로버트 존 구피의 이름에서 왔습니다. 네 번째, 현재 구피가 장악한 곳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. 현재 구피는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전 대륙에 퍼져 있고, 특히 그 중에서도 바베도이스, 브라질, 가하이나 자메이카, 앤티러스 열도, 트리니다드 토바고, 미국 버진 아일랜드, 베네수엘라는 원래 이 지역 물고기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자연현상은 아니겠죠? 맞습니다. 위 국가들에서는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상당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대안으로 모기가 되기 전 애벌레 단계에서 박멸하기 위해 구피를 사용했던 것이죠. 자,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피에 대한 재밌는 사실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번식을 위한 성숙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고요? 포식자들이 많은,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치어들의 성적 성숙이 더욱 빠르게 되고 보다 빨리 많은 자손 번식에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. 자, 2편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. 첫 번째, 구피를 처음 발견된 곳은 베네수엘라와 바베도이스였고요. 수출된 곳은 영국입니다. 두 번째, 영국의 동식물 연구가 로버트 존 구피님의 이름을 따와서 구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. 세 번째, 모기 퇴치를 위해 시작된 생물 병기로서의 구피 사육이 현재 많은 나라의 구피가 정착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. 누구일까 컨텐츠 2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3편은 또 어떤 주제로 찾아오게 될까요? 궁금하시죠? 안녕! 애니몰로 TV. 크크크크크.